안녕하세요, 소프예요. 김풍씨가 만들었던 이길만두 하자냐. 일단 제가 재료가 제 냉장고를 털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양손 스프가 없어서 크림을 쓰도록 하고요. 새우만두가 없어서 그냥 고기만두, 왕만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밥 대신에 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저는 올리브오일로다가 볶아주겠습니다. 일단 만두를 오 뜨거 만두소를 빼버리고요. 마늘, 요래, 마늘 살짝 볶아주고요. 일단은 토마토. 반 개만 쓰도록 하죠. 토마토 한 쪽을 준비해놓고 자, 김치도 어느 정도 잡아서 김치, 토마토 다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버터도 볶아주면서 김치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김치 국물을 살짝 열라고 김치 주스, 김치 주스 넣어줬고요. 자, 이거 한쪽에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어디 갔어? 약간의 맛을 위해서 대파. 김치 어느 정도 볶아지면 여기다가 고추장 넣죠. 고추장 살짝 숟가락 넣고 설탕도 살짝. 여기다 이제 만두소. 요걸 한번 다른 팬에다가 오일 살짝만 두르고요. 대파 볶은 다음에 뒤집개가 없나?
크림을 요 크림에 우리의 죽을 전원으로 넣어주면 굉장히 진한 맛에 여기다 물을 추가해줘야 돼, 물을. 이제 그 죽이 이제 뿌르면서 걸쭉해질 거기 때문에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봐, 죽 느낌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고요. 좋습니다. 기가 막혀요. 물 좀 더 넣어주고요. 테두리만 타지 않게 잘 섞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준비한 재료 밑에 깔아줍니다. 요 만두피 이제 여기다가 적절하게 얇게 겁나 맛있고요. 여기다 치즈 올린 다음에 전자레인지 토마토 오케이. 겁나 뜨겁겠는데? 땡! 이동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여드리면 비주얼 착달납니다. 끝판왕이에요. 와우! 누가 이거 좀 들어줘 봐봐. 대박!
초 대박입니다 이거. 아니 김치가 그 강하지가 않아요 맛이. 아 이 사골죽이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진짜. 와 이건 뭐